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자, 이그잼플 2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맨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까지. 자, 얼마나 많이 should we know, should 도동사, 동사원요. 우리가 알아야 될까? About a film, 영화에 대하여. Before we see it, it은 단수죠. A film, 영화에 대하여. 자, there is no예요. 거기에는 단순한 answer, 답이 없다. to는 또 전치사 어디에죠? 자, 이 질문에는 무슨 질문에? 영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될지를. 그리고 종종, 자, 우리는 have a little 부정어, 여기 빈칸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부정어로 컨트롤, 조절 능력이 거의 없다. 자, over은 뭐뭐에 대한 over, about의 뜻입니다. 그래서도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명사로 의문사, how much we know,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about a film, 아, 영화네요, movie. 자, 영화에 대해서 before we see it, 여기서도 it은 film이니까, movie니까 단수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화를 보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 자, 여기에 대한 게 배경 지시고요. 자, 한번 위에 보시면 but, 그러나, 자, 기분,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자, 기분 pp로 써야 되고, 기분부터 컴마까지 고려할 때 라고 해석하십니다. 사실상 주어진 상황을 고려할 때란 뜻이에요. 자, 기분 the increased 과거분사로 썼죠. 자, increased가 price 수식이에요. of the movies, 그럼 영화들의 증가되어진 가격들을 고려할 때. 자, few of us도 또 부정어죠. 자, 그러면 우리 중 누구도 can afford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this freedom 있는데 지시대명사 힌트 나왔죠. 완전 좋죠. 자, 한번 앞에는 이 자유에 대해서. 이 자유는 어떤 자유겠어요? 일단 배경 지식에서 하는 영화 감상의 자유겠죠. 자, 영화 감상의 자유가 앞에 나오고, 자, 뒤에는 그러나 이 증가된 영화 가격을 고려할 때 지불할 수 없어. 그러면 뒤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게 나올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대안책을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안 본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여튼 우리가 제일 큰 힌트는 이 지시대명사인 this freedom, 여기서는 가장 큰 힌트입니다. 자, sometimes, 가끔씩. it is pleasurable. 자, it은 또 가져오죠. 자, 가져오고 pleasurable이죠. 할 수 있다면 즐길만한, 뭐 즐거운, 즐길만한 일인데. 자, if now almost impossible. 자,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자, 하면 to enter 진주어죠. 자, 들어가는데 극장을. 자, without one bit of information. 자, without 없이에요. 조금의 정보도 없이. 자, about 또 전치사 뒤 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what we are going to watch. 또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썼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을. 요즘은 하도 정보가 지금 풍요로워서 어플럭스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다 조금씩 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표현을 썼습니다. 자, then, 그리고 나서 우리는 can see, 볼 수가 있다. 이선 또 당연히 영화겠죠. 자, free from의 free는 여기서 없이에요. 다른 사람의 opinions and judge, and judge it purely,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 없이. 자, 그럼 다른 사람은 free 없이, free가 없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 없이. 자, 그리고 실제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실제 주어는 아까 누가 썼죠? 여기서 위죠. 사실상에서 생각된 주어는 우리는 절지 복수동사 썼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는데 영화를. 자, purely, 순수하게 뭐한다? 절지. 판단. 하는데, 판다 아니고 판단. 판단하는데, 자, on its own merits. 자, on its own은 그 자체의,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의 merit. 이점. 뭐 이점으로, 이익으로. 그래서 의역하자면은 영화 그 순수한 영화 자체의 본질을 즐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희석되는 거 없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유롭게 영화를 판단할 수 있는 즐거움이 여기 나왔죠. 그래서 3번에 들어가고 딴 사람의 영향 없이. 자, 그런데 너무 비싸게 받으셔갖고 이거를 즐길 만한 여유가 없어요. 자, so 그래서. 자, 우리는 찾게 되는데 other measures가 또 힌트죠. 여기서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 왜? 너무 비싸니까. 시기로 너무 비싸게 받죠. 담 앞에 왔고. 자, to gauge, gauge라고 하고도 판단하기 위하여. 토부정사 부사형법으로 썼습니다.
자, 우리의 interest, 흥미를. 자, 어떤 흥미냐면 in singing, 전치사 뒤에 명사, 보는데 가장 새로운 영화들을. 자, in any case, 어떤 경우에서든 a few general guideline, 몇몇의 일반적인 guideline.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인데 on 또 전치사 뒤에 또 명사가 들어가 있죠. How to prepare for watching film까지. 자, 그래서 실제 주어는 guidelines가 주어예요. 주어고 might가 지금 본동사입니다. 자, how to가 지금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의 명사 목적으로 쓴 거예요, 이게. 어떻게 prepare, 준비할지. 자, for 전치사 뒤에 또 명사 또 그렇죠. 뭘 준비하냐면 watching a film, 영화 보러 가는데 이렇게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일반적인 몇몇의 가이드라인이 아마도 my 조동사 동사원형 be 동사 뒤에 형용사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도 유용할 것이다. 자, 난 easy way가 주어예요. 또 자, to gain some knowledge about 전체 묶어갖고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 썼죠. 자, 얻는데 몇몇의 지식 about a film까지 나왔네요.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몇몇의 지식을 about a film. 자, before 또 전치사 또 그렇죠. 아, 진짜 참 지저분하게 썼습니다. 자, before singing it까지 끊어주세요. 자, it이 또 영화죠. 영화를 보기 전에 얻는 it까지 이렇게 묶이네요. 자, 이 다음 방법이, 지식을 얻는 방법이. 자, 동격으로 썼네요. 얘는 보어로 썼습니다. 자, a equal b가 형성되는 동격의 구조죠. 자, 이 방법은 뭐예요? 읽는 거예요. 리뷰 후기를. 자, 그 다음 컴마 위치 썼으니까 관계되면서 계속적 용법이죠. and day로 바꿨을 수 있겠죠, 여기서는. 자, 그리고 이 리뷰들은 보통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에서 복수동사 provide예요. 왜냐면은 예, 복수동사입니다. 그래서 usually 빈도부사 삽입절 일반동사 앞에 썼고요. 그래서 보통 이 리뷰들은 복수 제공해 주는데, 자, factual information, 사실적인 정보들을 준다. 자, 그래서 이거 소재가 약간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영화 보기 가기 전에 우리가 사전 지식을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비싼 환경 속에서 이거를 감상할 수 있을까, 이거를 뭉탱이로 다 주제로 잡기에는 애매모호해서 소재로 빅기씨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보기 전 사전 지식과 감상법.